네,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가 이렇게 현신차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차량을 출고를 할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S500 4MATIC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샵으로 들어가고 내일 오전 11시쯤에 이제 대표님한테 출고를 도와드릴 차량이죠. 그리고 옆에 450 차량이 있습니다. 450 차량도 이제 내일 모레 출고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가는 1억 8,300만 원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서 옵션가 688만 원이 추가가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나파 가죽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천연 가죽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뒷좌석, 모니터까지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실버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테크 실버가 이번에 S50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S클래스에 처음 선보인 차량입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약간 하늘빛이 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얼마나 기똥찬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넘어왔는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는 450은 무광으로 들어가 있지만 얘는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거는 이렇게 공조기 온도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를 왜 하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액티브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덜 고급스럽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핸들 같은 경우에도 450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핸들로 적용이 되었죠. 근데 이제 500으로 넘어오면서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리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열도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듀얼 모니터 자체를 적용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죠. 모니터를 적용을 하시면 42만원 추가하셔서 헤드셋까지 적용이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터치식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뒷열에 타셔가지고 외근을 나가셨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지금 제가 처음으로 혼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출고기를 한 번도 찍지 않다가 이제부터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S500 차량을 출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오게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상으로 2시간 4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대표님이 계신 곳은 세종시인데 빠르게 가서 좋은 출고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갈까요? 네, 이렇게 세종시까지 와서 대표님한테 차량 출고 도와드리고 차량 설명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린 다음에 서비스로 이제 코일매트, 썬팅, 골프백, 용품들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S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정말 차를 구하기가 힘든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월말이어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였는데 지금은 정말 찾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승인 문제도 캐피탈들이 금융 IRR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출고를 도와드린 김과장입니다. 예, S500 차량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벤츠 S500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